지혜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사진 찍으러 가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죠? 길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원대학교 홍보대사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는 프로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이동 중입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가서 만나실게요. 그럼 안녕. 어디 가세요? 저요? 저희는 지금 홍보대사 촬영을 하러 가고 있어요. 짐이 왜 하나도 없으시죠? 누가 힘들어 한다고 아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아, 저 제주도 소녀가 팔운동을 네. 하고 싶다고 해서 제 짐을 전달해 줬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내부입니다. 짜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람 실배기 이가은 박번수 유지현입니다. 아 맞다, 우리 가람 뜻이 뭐지? 아, 가람은 강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서 영원히 흐르는 업적을 만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오늘 하이틴 TV에서 중원대학교 홍보대사인 저희가 중원대학교에 대하여 친근하고 적극적이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대학교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중원대학교는 충북 대학 중에 2년 연속 취업률 1위를 달성하였고, 그리고 학교의 장점은 이제 전 인원이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여 선후배들 그리고 동기들과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원대학교는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해외 경력과 또 외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해외 교환학생들 인턴십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그래서 외국어 실력을 쌓고 싶거나 해외 취업 경력을 쌓고 싶으면 우리 중원대학교 오는 것을 추천할게. 네, 저는 골프장을 이용해봤습니다. 진짜?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교직원 분들, 지역 주민분들까지 다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실외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함께 이용을 했었는데 전경도 굉장히 좋고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골프장에 산책을 많이 다녔습니다. 없습니다. 네, 저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스크린 골프장 알바를 몇 번 해왔는데 저희 중원대학교에 골프장이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쳐보고 싶다 했는데 아직 교양 수업에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저한테 기회가 안 왔어요. 꼭 한번 이제 내년에는 교양 수업 신청해서 골프 한번 꼭 쳐보겠습니다. 여름에 일단 워터파크를 개장을 해가지고 그 실외에 있는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관광객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에서 오픈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할인 요금을 들어가서 실외 수영장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캠퍼스에서 오히려 이제 훈련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학생 요금 따로 받고 그리고 이제 주민 요금 따로 받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입시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입시 꿀팁은 면접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야. 나는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면 꼭 발표자를 맡아서 했어. 그때 나의 보완점이나 또는 나의 좋은 점을 면접 노트에 적어서 실제 중원대학교 면접 때 썼던 것 같아. 후회하지 않습니다. 과연? 뚜든뚜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원대학교 홍보대사 가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친 상황일 텐데 여러분 너무 잘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열심히 노력하시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람은 여러분들이 꽃게만 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